안녕하세요. 미래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센터에 한몇 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00권 이상의 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집에 것까지 합치면 한 800권 정도 되려나? 한 1000권 정도 모으면 작은 도서관 할수 있다길래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책을 읽게 됐냐면 처음에 요 아파트 회원님 한 분이 다니셨었는데 이분이 도서관 사서셨어요. 근데 큰 도서관도 아니고 요 아파트 조그만한 도서관. 그때 책을 몇권 빌려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제 뇌리에 꽂혀서 어떻게 보여주지? 48분 기적의 독서법 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사람이 1000권 정도 읽으면 인생이 변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좀 미친 듯이 읽었는데 엄청 강추입니다, 진짜. 그래서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트레이너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제가 이제까지 책을 많이 읽어보고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 저희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나름의 서비스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만 잘 가르친다고 뭔가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일을 오래 지속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라던가 뭐 저는 예를 들어서 회원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회원님이 약간 고민이 있으시거나 뭐 걱정이 있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고민을 저도 같이 하게 돼요, 은근히.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책들을 읽다 보면 그 문제점과 좀 비슷한 내용의 글귀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전 회원님들과 공유를 하거든요. 나름의 이제 확증 편향이죠. 뭐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있다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함께 해주고 그런 생각들을 또 책을 통해서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으려나? 아무튼 이 트레이너란 직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책도 하나 가져왔는데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이 책의 초반 부분에 나오는데요. 치과 의사셨는데 막상 치과가 운영이 잘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치과가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직원 관리가 잘안 돼. 그럼 이제 인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은 배움이고 책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운동만 하고 특히 이제 지도자들 운동만 하고 놀고 이러기만 해서는 그 직업을 잘 원만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지적으로도 좀 성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글귀가 있는데요. 콧물이 나네. 이 기적의 독서법 50페이지에 나오는데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독서는 자신의 지식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며 세상과 사람을 소통하게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사람은 독서를 한 만큼 세상을 아는 법이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회로에 갇히게 된다. 독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책을 읽을수록 생각은 확장될 것이고 인생의 고비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말도 조금 술술 나오고 글도 술술 적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간접적으로 내가 쳐다보고 읽게 되고 하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 독서 모임도 하는데, 이제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다면 책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엄청 바뀔진 잘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은 또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스토리를 같이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다가 일단 찍어봤습니다. 이거 원래 미리랑 찍어야 되는데,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